54번입니다.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 기간을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가등기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면 이 가등기는 소멸이 돼야 되겠죠. 일종의 뭐인 거죠? 혼동인 거죠. 자, 혼동의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조로 됐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는 굳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병이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나중에라도 을은 이 가등기를 원인으로 또다시 본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평의 저당권 등기는 후순위 권리로서 직권으로 말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따라서 54번에 틀린 것. 3번.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한 경우, 격려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어도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5번입니다. 갑을 명은 X토지를 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특징은 그 누구도 그 지분을 과반수를 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갑의 지분은 2분의 1, 반수지 과반수는 아니에요. 그죠?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은 4분의 1이니까 갑과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잖아요. 갑은 지분이 2분의 1 과반수가 아니죠. 반수죠.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뭐 처분은 아실 거고 변경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유 토지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 토지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3번 갑을은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을 X토지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부터 볼까요? 5번. 자, 변경된 판례죠. 병이 갑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주로 독점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죠.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네요. 을은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변경된 판례 태도니까 5번도 뭐죠? X.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을 명의 X토지의 관리 관한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지분의 승계인도 그것을 그 부담을 승계해야죠. 바꾸려면 공유 지분의 가반수로서 따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6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4번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유권은 뭔가요?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주위의 토지를 통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공로의 출입이 불가능해야 인정되고 존속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돼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용권은 소멸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 토지 통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용권은 존속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존속한다 X입니다. 57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겁니다. 자, 점유 취득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잖아요. 자, 소유권을 점유 취득시효하기 이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 세 가지는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는 사실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점유자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입증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의 주장이 번복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은 맞는 지문이죠. 5번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점유 개시시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점유 기간 동안의 그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58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이건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자주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언제 타주로 바뀌냐면 패소 판결 확정 시에. 근데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시가 아니라 소재기시죠.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유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 언제부터요? 소재기시부터인 거죠. 59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기억, 담보지상권이죠.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이 되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네번.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여야 합니다. 전 소유자와 자기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네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자, 올해 변경된 판례입니다. 제가 이 수업할 때도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과거에 판례였어요. 올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 변경을 한 거죠.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변경된 판례입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은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느냐?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이므로 디귿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60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은 X입니다.
부종성 수반성 지역권은 요육지사용 원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맞는 질문이죠. 그죠? 아, 1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다음에 3번. 아,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도 총권 인정되긴 합니다. 다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총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지역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여야 돼요. 따라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역지는 전부일 필요는 없고요.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땅의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2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승역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요역지는 전부에 되니까. 그렇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요? 승역지는 일부니까. 물론 이 문제가 요역지 승역지를 명백히 좀 구별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문맥상 승역지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X가 되는 거죠. 6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다 맞으셨겠죠? 5번이 답이죠. 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에 인정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답인 거죠. 자, 1번과 2번은 성립 요건이죠.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니까. 2번.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돼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아도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4번 5번이네요. 62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단 제3취득자는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이에요. 1번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뭐인 거죠? 제3취득자인 거죠.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이 을은 제3취득자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우선수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제3취득자인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저당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전세권을 뭐할 수 있어요? 보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이건 어떻게 돼요?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저당권이, 병 앞으로 저당권이. 이 사람이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당권보다 늦게 권리를 취득했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돼요. 갑이 있든 없든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을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면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니은번 X입니다. 왜요? 제3취득세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고요. 디귿번,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디귿번은 맞는 질문.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리그를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63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물상대죠. 자, 저당권, 저당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가치 변형물이 생겼네요.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다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거든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저당권자가든 일반 채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가 됐어요. 물상대 인정됩니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64번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결령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인정이 되고요.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기억, 권리금 안 되고요. 니은번, 임차보증금 안 되고요. 지문 없지만 매매대금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제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강아지가 저를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개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채권은 그 강아지 개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저는 이 개를 뭐할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뱃속에는 유치하지 못하고 집에다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개, 동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디귿법.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결령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5번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죠. 니은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니은번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예요. 자, 디귿번이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금의 매매대금을 뭐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습니까?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합쳐보죠. 매매대금은 주지 않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매매대금 앉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디귿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수익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X예요. 2번 맞나요? 맞죠?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3번과 4번입니다. 제3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낙약자는 채무자는 제3자 수익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해서 채고할 수가 있으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병전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래요. 이상하네. 이거 못 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 든 예가 뭐예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갚을 돈이 없어서 을과 만나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병에 직접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면 이거 우리가 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부담한 채무를 뭐 한 거예요? 인수한 거죠. 그죠? 특징은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안 주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갑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병전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병전적 채무인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그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67번입니다. 합의 해제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해요. 자,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채무불이행이니까. 합의 해제는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합의를 해제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면 원상회복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무엇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8번입니다. 청약이 나오죠. 자, 우리는 낙선계약이 원칙이죠. 청약이 있으면 그 인간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게 낙선계약.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확정적이지 않다면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청약의 유인인 거죠. 5번 볼까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했대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지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니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인 거죠. 낯선 거예요? 나머지 질문들이 익숙하잖아요. 1번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죠.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철회는 효과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도달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했는데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을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광고는 대표적인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겠죠.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69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